문화재 산책 이 시간에는 불가의 신비가 담긴 국보급 탕화를 보존하고 있는 강진 무의사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단아하면서도 소박하게 자리한 올출산 동남쪽에 위치한 강진 무의사. 무의사는 신라 진평왕 39년에 온효대사가 관음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은 절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름도 무의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내로 들어서면 극락보전이 길손을 맞이합니다. 이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극락보전은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 맞배 지붕의 고려 후기 건축으로 주심포 양식에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조각이 세련된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락보전 안에는 아미타 3점 불과 29점의 벽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불상 뒤 그림만 남기고 나머지 28점은 전시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벽화들에는 전설을 전하는데 한 마리의 파랑새가 입에 붓을 물고 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미타 3전 불벽화. 조선 성종 7년에 대선사 해련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온화한 색채나 신체의 표현이 조선 초기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극락보전 불단 위에 모셔져 있는 아미타 열의 3전 좌상. 가운데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상이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지장보살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꽃대자 위에 결과부자한 본전불은 건장한 체구에 무릎이 넓어 안정감 있는 모습입니다. 150cm 정도의 장대한 크기의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성각대사를 기리기 위해 세운 고려 정종 5년에 건립된 성각대사 평강탑비. 이 석비는 조각수법이 같은 시대의 다른 석비에 비해 사실적이고 조각예술로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의사 극락전 배구 관음도. 극락보전 후불벽화인 아미타 후불벽화 뒷면 그림으로 떠나가는 듯 일렁이는 파도 위에 연잎을 타고 서 있는 배그 관음보살이 그려진 벽화입니다. 얼굴 표정이 인간적이어서 종교성보다는 예술성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이 그림 왼쪽 위에는 배그 관음보살을 찬양하는 오운요시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검소하고 수수한 절집의 대명사 강진 무의사. 수많은 벽화를 품고 단아한 기품을 지닌 채 흐트러짐 없이 긴 세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담 도정뉴스 정혜지입니다.